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더 치우쳐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모레인 10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전주와 수도권을 거쳐 북한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광주와 전남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 해경은 태풍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박과 시설물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